안녕하세요. 이너라이프 테레비 엔터미뉴스의 윤호입니다. 투병 중인 김우빈과 신민아의 호주 데이트 소식에 팬들이 응원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우빈과 신민아의 호주 데이트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편한 옷차림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거리를 산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7년 김우빈은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뒤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인 신민아가 그의 곁을 지켜주며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창민이 다시 한번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엑소 시우민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2일 방송 관계자는 창민이 나 혼자 산다 촬영을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그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절친 엑소 시우민과 함께했던 제주도 여행기가 그려질 예정이어서 방송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원이 엄마와 함께 재래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배우 하지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만화처럼 가공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면 만화처럼 변하는 기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원은 시장이 재미있는지 만화 같은 영상이 재미있는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윤호가 슈퍼주니어 동해와 18년 오정 지금처럼 멋지게 나이 들자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윤호와 동해가 나란히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의 장소는 동해가 운영하는 하루엔 원데이 카페이며 윤호는 이곳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101 강다니엘의 엄청난 파급력으로 하루 만에 개인 SNS 팔로워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다니엘은 2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이 계정은 하루 24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110만 팔로워를 돌파했습니다. 게시물은 단 4개뿐이지만 급속히 팔로워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5일 구하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실시간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다소 야윈 모습을 팬들이 걱정하자 구하라는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이 아팠고 어제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여러분 잘 지내셨죠?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서른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